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엄마의 합다 대화법의 아홉 번째 이야기입니다. 76쪽이에요. 네, 좋은 질문이 인생을 바꾼다. 그렇죠. 우리가 내 삶에 성공하려면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 뭘까요? 나는 누구인가잖아요. 네, 그처럼 저는 좋은 질문이 없는 것 같아요. 나는 누구인가. 근데 생각보다 내가 나를 잘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나에 대해서 관찰을 너무 소홀히 하기도 하죠.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생각을 갖고 살고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살고 어떤 삶의 목표를 하고 있고 이거를 놓치고 괜히 남의 인생에 관심이 많고 남의 일에 어떤 뭔가 옳고 그름을 따지고 비판하고 물론 또 비판적 사고는 좋지만 비난적인 어떤 얘기들을 하고 그런데 나의 중요한 시간들을 다 쏟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남의 인생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뭐 TV를 보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미디어 매체 SNS를 보거나 아니 그 사람이 나하고 하든 관계가 없는데도 그 사람 인생 갖고 감나라 판나라 잘했네 못했네 그렇게 시간을 보내요 저희가. 근데 결국은 뭐예요? 근데 나를 아는 게 중요하고 나를 비판적 사고를 들여다보는 게 중요하고 내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게 뭔지 중요하고 그런 거잖아요.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은 바로 나예요. 근데 나를 이렇게 제껴놓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나는 누구인가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질문이고 그 가장 좋은 질문으로 나를 나답게 성장시킨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있잖아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내 자녀랑 내 남편이랑 우리 가족들이랑 네. 어떻게 지낼 건지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할 건지 내가 이런 성향이기 때문에 어떻게 방법을 찾아갈 건지를 좀 안단 말이에요. 근데 내 생각이 어디로 튈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왕좌왕 좌충우돌 이런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좋은 질문이 인생을 바꾼다. 여기서 저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내 좋은 질문으로 다른 사람의 어떤 자극적인 어떤 결과를 가져온 거 생각하도록 한 거 이거지만 실은 저는 가장 좋은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 제가 60은 채 바로 이제 코앞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찾아가고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죽을 때까지 숙제인 것 같아요. 나는 누구인가가. 그래서 정말 나답게 살기 위해서 끝없는 노력과 끝없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질문의 의미가 그런 거 있잖아요. 가족 간에도 여기서 소제목에 질문은 사랑에 관심이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77쪽에.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가족 간에도 내가 관찰을 잘하지 않으면 질문이 잘 안 돼요. 질문도 생각이 안 나와요. 내가 지금 되게 우울해 있거나 조금 침울해 있거나 그래도 내가 아이한테 관심이 포커스가 딱 맞춰져 있으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왜 이렇게 얼굴이 우울해 보여? 무슨 걱정거리 있어? 엄마한테 얘기 좀 해줄래? 엄마가 도울 수 있어? 이렇게 하는데 내가 정신이 분산하고 바쁘고 그러면 애가 우울해 있는지 침울해 있는지 그냥 쟤는 왜 이렇게 무기력해 보여?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심인과 관찰이 없으면 그런 좋은 질문을 놓쳐버려요. 그런 순간의 관찰이나 어떤 그런 관심 어린 질문이 정말 절대절명으로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아이들이 너무나 심각하게 뭔가 자기 삶을 뭔가 나름 막 살아야 될까 이거 죽어버릴까 막 이렇게 고민하는 순간도 있을 수 있어요. 청소년기나 이런 애들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엔 작은 고민거리만 애들한테는 굉장히 큰 고민거리로 다가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순간 아이의 그때 관찰을 놓치거나 그랬을 때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엄마가 옆에 있어. 아빠가 옆에 있어. 엄마한테 얘기해 줄래? 아빠한테 얘기해 줄래? 이런 관심 어린 질문 하나가 애 감정이 폭 터져버리고 엄마 도와주세요. 아빠 도와주세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질문은 사랑이다. 질문은 사랑이다. 그 안에 과정 속에 관심과 관찰이 들어가 있겠죠. 질문과 사랑이 이어지려면 그 사이에 관심과 관찰. 가족 간의 관심과 관찰은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가족이 같이 행복하게 사는 삶,
같이 뭐 소통하는 삶, 서로 성장하는 삶, 이게 가능한 것 같아요. 특히 성장기 아이들한테는 부모님들의 관심은 절대적입니다. 순간 아이들이 그 관심을 그 타이밍에 놓쳤을 때 아이의 손을 영원히 놓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청소년 자살률이 OECD 국가 1위. 슬픈 일이죠. 노인도 자살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어쨌든 청소년 자살률은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쏟아도, 물론 노인들 자살률도 마찬가지예요. 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엄마 어디 혹시 불편한 일 있어요? 엄마 뭐 걱정되는 일 있어요? 뭐 아빠 왜 이렇게 얼굴이 요즘 어두우세요? 내가 자식 된 입장으로서. 또는 이제 며느리 된 입장에서 어머니 또는 아버님 뭐 이렇게 그런 질문 하나가 눈물 나게 고마울 때가 있고, 울컥 그 관심 어린 질문 하나로 울컥 그 나를 관찰하고 있구나,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그거 하나만으로도 굉장한 위로가 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우리 아이들 막 조금 막 지금 성장하고 있는 아이들에게는 절대적으로 좋은 질문, 관심 어린 질문. 학교 갔다 와도 맨날 뭐 위대인들이 뭐 오늘 무슨 질문했어? 이렇게 한다잖아요. 근데 저는 무슨 질문했어도 좋지만 그 전에 감정을 읽어주는 질문, 아니면 또는 감성적인 질문 있잖아요. 오늘 힘들지 않았어? 오늘 이렇게 날씨가 덥지 않았어? 고생했어. 수고했다. 이런 것들, 이런 대화가 선행이 돼야 되지 않나. 막문 열고 똑똑똑 들어오면, 손 씻어? 물론 간식 맛있게 준비했어요. 그래서 애가 들어오면 해주려고 하고 있지만, 애가 문 띡띡띡 누르고 탁 들어오는데, 손 씻어? 엄마 간식 해놨다. 이게 아니고, 정말 뛰어나가서, 어구, 오늘 수고했어. 오늘 힘들지 않았어? 애썼구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힘든 일은 없었어? 뭐 불편한 일은 없었어? 뭐 수고했구나. 이게 먼저 되고, 그래 손 씻고 와, 내 엄마가 간식 준비했어 라든지, 이런 게 조금만 그 사이에 늘려서 한두 마디만 더 넣어줘도 아이들도 행복하고 우리도 행복하고. 네, 그 관심으로 쑥쑥 자라는 것 같아요. 관심, 가끔은 너무 관심 줘도 애들이 불편해한다 그러는데, 그런 관심 말고 막 세부적으로 뭘 했니 막 관찰하고 막 헤집고 막 시키는 대로 해막 그런 막 뭔가 뭘까요? 압박하는 관심이 아닌 그냥 편안한 관심이 있잖아요. 예, 편안한 관심. 그냥 감정 읽어주는 관심. 이런 것들 질문이 되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질문은 사랑이고 관심입니다. 예, 질문과 그 질문이 좋은 질문이 일어나기 전에는 잘 관찰하고, 그 관찰이 관심으로 이어지고, 그 관심이 질문으로 이어지는, 네. 그렇게 되면 어때요? 좋은 질문이 인생을 바꾼다. 네, 맞습니다. 오늘 여러분 자녀들에게 좋은 질문, 감성적인 질문, 감정을 나누는 질문, 네, 그것들이 아이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고, 행복으로 더몇 계단으로 뛰어오르는 행복한 가정이 될 수도 있는, 네, 순간을 좀 만끽해 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학교에서 돌아오는, 유치원에서 돌아오는 아이들에게 좋은 질문, 관심 많은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